이번 시간에는 함 매듭 후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프를 고정대에 감싼 후에 한 매듭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 원로프를 끝가닥이죠. 이것을 원로프에 한번 회전 감았습니다. 감았죠. 여기서 좌측 가닥에 3회 전 이상 감아줍니다. 두 번, 세 번, 고,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해체는 올감이죠. 셋, 공간을 확보한 후에 풀어주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매듭 한 후에 이 짧은 로프를 원로프를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. 완전히요. 회전한 후에 좌측 가닥에 3회 전 이상 감아줍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 매우 견고한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해체는 올가미 매듭이기 때문에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공간을 확보한 후에 해체가 되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한 매듭 후 견고한 매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.